여러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화 1, 2, 교과서 내신 대비용 본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법은 지금 학원 수업 중에 열심히 잘 듣고 있어서 일단 그 문법 배운 거랑 이 본문 내용을 잘 혼합해서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잘 나오도록 꼭 만들어 줄 거고 여러분이 꼭 우리가 하자는 거 같이 듣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쵸? 일단은 본문에 들어가는 주요 문법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을 가지고 이 문법이 본문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쌤이 지금 본문 설명하면서 그런 문법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소민이가 말합니다. Hello, 안녕, 나는 소민이야. 당연히 I'm은 I am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나는 소민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My name is 소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내 이름은 소민이야. 나는 15살이야. 그죠? I'm 15 years old. 난 15살이고 I live in. 나라 앞에 전치사 뭐 들어간다 여러분? in 들어갑니다. 그죠?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 Tell me. 말해줘 나에게. Tell to me 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Tell to me 그냥 바로 나에게 라고 미가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줘 뭐에 대해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Of the day, 언제 중, 하루 중에서. 그죠? 너는 can also show 또한 보여줄 수 있어 나에게 몇몇 사진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여주다. 무슨 동사? 수여동사. 맞나요? 나에게 무슨 목적어? 관전 목적어. 그죠? 사진을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수요동사 반복 직목이 아니라 사형식 문장이다. 우리 배웠었지, 그치? 이거를 뭘 바꿀까? 상으로 바꿀 수 있어. 이걸 뭘 바꾼다고? 상.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동사 그대로 정답했지? show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some pictures. 뭐를요? 몇몇의 사진들. 그 다음, 니가 뒤로 가는데, 앞에 있는 놈 갑자기 뒤로 가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치, 친구들아. 혼자 가는 거 아니고, to를 내려간다. 그래서 to me, 나에게.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 맞습니까?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감목이 뒤로 가면서 전치사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대부분 데려가는 동사가 to입니다. to 데려갈 수 있고, for 데려갈 수 있고, of 데려갈 수 있다. 그치, 친구들아. 맞지? 자, 대부분은 2를 데려갔고, 자, 누가 4를 데려갑니까? MBC 개판다. M은요, make. B는요, buy. C는요, cook. G는 get입니다. F는 find고요, D는 두가 되겠죠. 그죠? MBC 개판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MBC, FM for you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금 4입니다. 자, ask는 언제 쓰니까 여러분? ask. 맞죠? 요청하다 할 때는 ask를 of를 쓸 수 있다. 뭐뭐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동사 감목, 직목의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고칠 수가 있고, 자, 감목이 뒤로 갈 때 누구를 데려간다? 전치사, to나 for이나 of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오냐? 자, 이번에 디에고라는 친구가 나왔어, 얘들아. 디에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i, my name is Diego. 안녕, 난 디에고야. 나는 네이버에 살고 있어. 스페인에 있는 세빌이라는 지역에. 얘들아, 우리 인디에 장소가 나오면 작은 장소 나오고 뒤에 무슨 장소 나온다? 큰 장소, 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죠. 그죠? My favorite time of the day. 자, 하루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lunch time, 점심시간이야. 자, my school, 우리 학교는 usually. 자, usually. 얘들아, usually 무슨 부사죠? 무슨 부사입니까, 여러분? 빈도 부사. 맞습니까? 빈도 부사. 자, 그럼 위로 쭉 때려올려와서. 여러분, 빈도 부사 하면 생각내릴 때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장 속 순서입니다. 빈도 부사는 문장 속 위치가 조, 비, 뒤, 일, 앞이 되겠죠. 뭐 된다, 시작. 조, 비, 뒤, 일, 앞. 그래서. 자, 조동사랑 비동사보다는 뒤에 쓰고요.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들어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 비, 디, 일, 앞.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ends, 끝나다. 무슨 동사입니까, 이거?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뭐 들어갔습니까? 빈도부사가 들어갔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자, 주로 끝난다. 여기 end 뒤에 뭐 붙었죠? s가 붙었습니다. 자, 이거 예시를 되게 잘 쳐서 한다. 하나를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봐봐. My school, 우리 학교. 단수입니다. 단수. 이거 결국 it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빈도부사 쓰는 거랑 상관없이 동사는 S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잠깐 착각을 한 거야. 자, 빈도부사 쓰고 난 뒤에 동사 원형 써버린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주어가 장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S 붙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주로 끝납니다. Around는요, 여러분, about의 뜻이 있죠. 약. 맞나요? 약 오후 2시쯤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On most days, 대부분의 날들에, 우리 무슨 무슨 날들에 할 때 on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n most days, 대부분의 날들에 할 때 더 적었다. on 적었습니다. 그죠? My family,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본 거라서 이것도 단수 취급합니다. 그죠? 단수입니다, 단수. My family, 우리 가족은 gets. 3인칭 단수 동사, has, 똑같이 3인칭 단수 동사. 그래서 my family, 우리 가족은 gets together, 한데 모여서 has a big long lunch, 아주 성대하고 오랫동안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3인칭 단수 동사가 쓰였습니다. gets together, 모이고요, 풀고 아주 성대한 오랫동안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또 뭐가 있냐? 자, 우리는 또한 뭐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have. 여러분, 이때 have는요, 뭐의 뜻이 있다? 가지다가 아니라, eat, 먹다의 뜻이 있겠다. 그지? 우리는 또한 디저트를 먹습니다. wife는 뭐뭐 같은이니까. 그지? 추러스 같은 디저트를 먹습니다. after 뭐뭐 후에. 자,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주로 떠났습니다. usually 무슨 부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빈도부사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빈도부사. 문장 속 위치 뭐라고 했죠, 여러분? 조비뒤일아 맞나요?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어디 들어간다? 앞에 들어와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빈도부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보면 항상 하는 거, always, 그죠? 주로, 보통, usually, 자주, 종종, often, 가끔 때때로 뭐가 있죠, 여러분? Sometimes. 맞나요? 맞나요? 절대 안 하는 건 내버리는데 그 전에 거의 뭐뭐 않는. 얘들아, 거의 뭐뭐 않는 하면 rarely, hardly, seldom. 이건 거의 뭐뭐 안 하는 거고요. 아예 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Never. Never는 전혀 뭐 하지 않는 겁니다.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문장을 썼을 때 조비디 일반 조동사 비동사보다는 뒤에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주로 take a siesta. 자, take a siesta. siesta라는 노심표가 딱 뒤가 똑같다는 거거든. 자, short nap. 짧은 낮잠. 짧은 낮잠을 잡니다. 라고 되겠죠. 이게 siesta가, 자, siesta 가능성이 뭡니까? 이거죠. 짧은 낮잠입니다. 우리가 원래 낮잠을 자다라고 하면 수고로 뭐냐면 여러분 take a nap 이게 낮잠을 자다. 그래서 자 시에스타라는 아주 짧은 낮잠 잠깐 동안의 낮잠을 잔다는 거죠. 여기요 both and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자 both A and B라고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A와 B 둘 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와 나 둘 다는 되겠죠. 그죠? 아빠와 나 둘 다는 like to 뭐 하는 걸 좋아하다. 자,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됐어. 여러분, like는 뭐뭐를 좋아하다 할 때 뒤에 to가 들어가도 괜찮고 ing가 들어가도 괜찮고 둘 다 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인 것 중에 여러분 그러면 to sleep 말고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sleeping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나무 아래에서 어디에 있는? 우리 정원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쌤이 지금 적는 것처럼 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도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타빈이에요. 하이, 안녕, 내 이름은 타빈이야. 시작을 하네요. 자, 지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안녕, 나의 이름은 타빈이야. I am 해도 괜찮겠다. 그죠? 이 my name is를 I am 해도 괜찮아요. I live, 나는 살고 있어. near, 뭐뭐, 근처에. 자, 고비사와 근처에 살고 있대요. 어디? 몽골에. I'm happy, 나는 행복해. 이때 왜는 여러분, 뭐뭐, 할 때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왜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왜는다가 밑줄 딱 닫혀놓고 다음 중 다르게 쓰인 걸 고르래. 그러면 어떻게 고르냐? 왜는 첫 번째 뜻으로는 언제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요. 뭐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쓰인 거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언제일 때랑 뭐뭐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탈 때, 내 말을 탈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when 이 뭐뭐 할 때로 쓰일 때는 절대로 미래조동사 will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will 쓰시면 틀린 겁니다. 나는 말을 탈 때 행복하고요. horses 말들은 복수니까 비동사 are 적었네요. 그죠? 말은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에서라고 했어요. 그죠? almost는 뭐가 됐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은 can ride a horse.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몽골에서는 됐습니다. 여러분, everyone can 할 수 있다. 여러분, can은요, 세 단어로 고치면 뭐가 돼요? 여러분, can은 세 단어로 고치면 be able to가 됩니다.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be able to로 고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만약 고치면 뭐가 될까요? 이 자리에 고치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Everyone, 모든 사람은 탈 수 있다. 그럼 can은 고치면 뭐가 된다? Is able to가 된다. 근데 모든 사람이니까 복수 아닌가요, 여러분? Everyone은 이걸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is, 아니, 뭐 들어갔다? Is가 들어간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말을 탈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여러분, in fact라고 하면 사실이라는 뜻이야. 요 자리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았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사실 우리는 말합니다. We ride horses. 우리는 말을 탄다는 거죠. Before 뭐 하기 전, 뭐 하기 전 우리가 can walk.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부터 탄다. 그러니까 몽골 애들은 못 걷지만 말은 타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입니다.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건데, 보세요. Take care of. 여러분, take care of라고 하면, 뭐뭐를 돌보다, 돌봐주다의 뜻이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돌봐줘? 굿이니까 잘 돌봐준다. 그러니까 좋은 관리를 한다는 거야. Good care. Good care 해준다는 거니까 좋은 관리 해준다. 즉, 나는 잘 돌봐준다는 겁니다. 내 말을. 나는 종종, 자, 어는 무슨 부사입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부사인데? 여러분, 이거 빈도 부사 또 나왔어요. 시험에 나오겠네요. 순서가요. 말하고 달도록 해볼까요? 조비디 일암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of은 들어갔습니다. 됐죠? 자, 나는 종종 그를. 이때 그는 누굽니까? My horse. 나는 내 말을요. 빗질을 해준대요. 그리고요, 뭐 해줍니까? Give him 줍니다. 그에게. 자, 이 문장의 주어가 I니까요. Brush. 빗어주다. 맞나요? 그 다음, give, 주다. 뭘 줍니까? him, 그에게 some carrots, 당근을 줍니다. 바꿔볼까, 친구들? 바꿔볼게, 그러면. 자, 나는 줍니다. 그에게 뭐를요? some carrots, 약간의 당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형식 문장을 3으로 바꿔야 한대.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줍니다. 뭘 줍니까? Some carrots. 당근을 주죠. 맞나요? 그럼 이제 힘이 뒤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까, 친구들? To him. 그에게라고 들어갔으니까 to 였어요.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바꾸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요. enjoy. 즐깁니다. 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to 부정사 동명사 할 때 했던 건데요. 자, 우리 enjoy 뒤에는 맞죠? 뭐 들어간다? 동사 뒤에 ing가 붙은 동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이 자리에 만약에 to ride 하면 뭐 어떨까요? to ride 하면 틀린 겁니다. 나는 enjoy riding, 말 타는 걸 좋아하는데 especially, 특히 언제요? in the evening, 저녁에 할 때 우리 in the evening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말 타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before the sunset, 뭐 전에? sunset, 해가 지기 전에 되겠죠. then, 그때는 하늘이 붉은색이고요. everything, 모든 것은 쌤이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every가 붙은 거 무슨 취급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 단수 취급합니다.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is가 들어갔죠. 이 자리 a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은 peaceful. 여러분 peaceful은요 평용사입니다. 뜻이 뭘까? 평화로운. 그죠? 뭐라고요? 평화로운. 모든 것이 정말 평화롭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제? 이제는 볼까요? 무사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디 살고 있을까? 얘는 케냐에 살고 있다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무사 한번 보도록 하죠. Hi, 안녕. I'm Musa. My name is Musa. I live in. 자, 인디에 무슨 장소? 작은 장소 먼저 나오고 뒤에 큰 장소. 맞죠? 케냐에는 나이로비에 살고 있어.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our running practice time. 달리기 연습 시간이래요. 자, my friend, 내 친구, 누구 같다는 표시입니다. 자, 내 친구인 타무. And, 그리고 나는. 두 명이니까 비동사 뭐 들어갔죠? are. 자, 내 친구와 그리고 나는 학교의 running team, 어디에 있다? 달리기 팀에 있대. I'm happiest. Happiest. 가장 행복한. 뭡니까? Happy의 최상급입니다. 그죠?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해. 왜는 뭐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뭐뭐 할 때. 뭐 할 때? 내가 달리기를 할 때죠, 타무와. 왜니 뭐뭐 할 때로 쓰였으니까 이 자리 여러분, will 적을 수 있다, 없다? 없다. will 적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요. I'm happiest. 나는 하나도 없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보통 있잖아. 최상급 앞에 뭘 적는다고 생각하지? 덜을 적는다고 생각을 해. 보통 longest, largest 이렇게, 그죠? 자, 근데요, 여기서처럼 지금 I'm happiest야. 맞나요? 자, 적어볼게요.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자, 비동사 뒤에 그냥 최상급을 적을 때, 그렇게 끝날 때. 더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도 된다는 거. 그냥 I'm happiest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네요. I'm happiest. 나는 뭐하다? 가장 행복하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굳이 여러분 더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물론 최상급 앞에 더 붙이는 거 알고 계시지만 여기는 안 적어도 괜찮다. 나는 가장 행복하다. I'm happiest 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보시면 Our practice time은요. 네, 연습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봅니다. So our practice time, 우리의 연습 시간은 is boring, 지루하진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boring이잖아. 여기 bor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B. 왜요? 사람의 감정은 수동이니까 PP가 맞지만 이건 연습 시간은 그런 감정을 주는 겁니다. 맞죠? 감정을 주는 건 뭐더라도 여러분? ING라서 우리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can see,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ny animals, 뭐를 볼 수 있죠, 여러분?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대요. Many runners,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야. 어디 출신해? From Kenya. 자, Kenya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 one, 뭐의 과거형입니까? win의 과거형이다. 그죠? 자, 경주에서 이겼다. 우승했다는 거죠. 어디? 올림픽에서. I'm so proud of them. 여기서 am proud of. 뭡니까, 여러분? 친구들. 자, be proud of. 뜻이 뭐야?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so. 이때 so는 뭐로 쓰였죠, 여러분? 네, 이때 so는요. 매우라고 쓰였죠. 뭐로 쓰였다고요? 매우입니다. 나는 정말로 매우, 아주 자랑스럽대, 그들. 자, 다음에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죠. 자, many runners from Kenya. 나는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both A and B. A와 B 둘 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타무와 나 둘 다는 여러분 원트 뒤에 뭐 들어간다? 투. 아까 우리 enjoy 뒤에 뭐 들어간다 했으니까 동명사 I'm 들어간다고 했죠? 원트 뒤에 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내 친구 타무 둘 다는 원합니다. be, to be, 되기를. 뭐처럼? like는요.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으로 쓰여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 이때 그들도 누구겠습니까?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볼까요?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궁금한 거를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동안이온 1과를 시험을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자, 교과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 단어를 일단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본문을 당연히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공부에 들어갔다는 만큼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에 들어가는, 아니면 그 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목표 어법, 목표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본문만 달달달 외웠을 경우 시험을 잘 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과가 원하는 목표 문법을 완벽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네 번째 예상 문제를 푸셔야죠. 학원에서 나가네. 예상 문제 푸시고 오답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각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무조건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탁합니다.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번이 끝이라는 생각, 오늘 끝은 아니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들은요, 일단 코로나라는 힘든 위기를 겪어낸 상황이라 문제를 끌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별력 있는 약간 좀 약간 킬링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대비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대비가 다 들어가겠지만 필수적으로 본문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앙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들에게 좀 여러분의 협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연락 잘 받아주시고, 그쵸?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 비용 한해는 100만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만큼은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믿어주십니까? 문자 비용이 몇백만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 그냥 있으면 영원히 그냥 있게 됩니다. 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공부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2과에서 만나요.